매력이 장난 아니죠. 왜 세상 사람들이 천지 왜 안 하는지 정말 이해 불가일 정도입니다. 또 오빠는 오빠 팬을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다정함에 눈물 똑똑 몇 번 울었는지 몰라요. 그 다음 니엘 오빠는 점점 잘생겨져서 가끔 훔치더라고요. 원래는 못생겼어요. 제가 얼빠라서 마음이 흔들흔들하거든요. 니엘 오빠, 천재 오빠랑 다른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. 길 지나가다가도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오빠만의 목소리 캬. 다른 사람들이 오빠 목소리만 듣고 니엘 아니야? 할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팀부심 히히. 오빠는 춤출 때 천사 같아요. 사람이 맞는지 춤선이 일어나서 기립박수처럼. 그 다음 종현이는 가끔 오빠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나이에답지 않게 너무 어른스럽고 친구지만 분받고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어요. 일하는 남자가 제일 멋있다잖아요. 그쵸? 이걸 해야 반박보다 빨리. 그 다음 창현이. 아! 이름만 봐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죽겠어요. 행동 하나하나가 엄마 미소가 안 나올 수가 없죠. 그러고 무대에 올라가면 카리스마 유창현 매력이죠. 크! 매력 둥이를 안 좋아할 수가 없죠. 좋아하는 이유를 쓰라 해서 쓰긴 썼는데 솔직히 좋은데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. 전 그냥 틴탑 존재 자체만으로도 애틋하고 애정이 넘치다 못해 흘러넘치는데요. 7년 동안 틴탑을 좋아하고 응원해온 만큼 틴탑이 존재하는 한 저는 틴탑을 끝까지 응원할 거예요. 제가 틴탑을 좋아했던 거 후회는 없어요.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팬생활이지만 틴탑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. 제 인상의 80% 행복은 틴탑입니다. 힘들고 지칠 때마다 틴탑을 보면서 힐링합니다. 이번에도 특별한 기회를 통해 틴탑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. 저도 틴탑한테 도움이 되는 팬이 되고 싶어요. 열심히 할게 잘 부탁드려요. 말재주가 없어서 횡설수설 한 점 부탁드려요.